안녕하세요. 나날이 발전하는 지식 포털 크리에플입니다. 오늘은 크리에플에 또 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전자배송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머신러닝, 딥러닝, 컴퓨터 비전 전문가도 만들어드립니다라는 와디즈의 상품을 만들어서 펀딩을 성공했어요. 이것처럼 와디즈나 다른 데서 제 상품이 판매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강좌나 여기서는 전자책을 직접 배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 사이트에서 다시 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배송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크리애플 계정으로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계정으로 들어와 보면은 이 전자배송이라고 있어요. 이 전자배송을 누르면은 여기서 상품 코드와 이메일을 넣게 돼 있습니다. 여기 상품 코드는 제가 별도로 메일로 알려드린 상품 코드를 넣고 이제 이메일을 넣습니다. 이메일은 그 크리에플 사이트의 이메일이 아니고요. 기존에 뭐 와디즈라든지 여기서 사용했던 이제 배송을 위한 이메일을 넣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와디즈에서 구매하신 어떤 분들은 크리에플 이메일과 꼭 동일하지 않은 다른 이메일을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에플 이메일은 저희가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데 배송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이메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전자배송을 하면, 자, 이렇게 상품 코드를 잘못 넣으면은 상품 코드가 잘못됐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코드를 제가 제대로 넣고요. 이제 등록되지 않는 이메일 번호를 넣으면, 자,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메일은 크리에플의 이메일이 아니고,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뭐, 와디드라든지 다른 데서 구매하시면 쓰신 그 이메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번엔 유효한 이메일을 넣을게요. 이메일 아이디를 넣고, 구매한 상품 코드, 제가 메일로 따로 안내해드린 상품 코드와 제 전자배송에 필요한 이메일을 넣고 전자배송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전자책이 배송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개의 책, 그러니까 머신러닝, 딥러닝, 컴퓨터 비전 안전정보, 기본 과정과 모바일 IoT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이제 학습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뉴들이 쭉 나오고 여기선 하나하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전자책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메뉴에서 직접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뭐 전자책 내용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책갈피 기능도 있어요. 여기서, 아, 내가 여기서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다 표시하기 해서 하면 책갈피가 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 나의 강의를 나가보면, 어디까지 봤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전자배송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